부자유친 부자는 천성지친이라 생이육지하고 애이교지하며 봉이승지하고 효이양지하나니 시코로 교지의 방하야 불라버사하며 유성이 간하야 불사득지요 향당주려하나니 구혹부의 불자기자하며 자이불푸기부하면 기하이 입어세호리요 수연이나 천하에 무불시저 부물어 부수불자나 자불가이 불효니 석자의 대순이 부안무은하야 상욕살 순이연을 순이 극해 이효하사 증증해하야 불격간하시니 효자지도이가 어사지의로다 공제왈 오형지속이 삼천이로되 이죄 막대여 불효라하시니라 자, 부자 유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자는 천성지친이라 부모와 자식은 천성지친이라. 친한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천성적으로부터 친한 사람들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생이 육지하고 태어나자마자 즉 생이 육지라는 말은요, 낳게 하셔서, 즉, 나를 이 몸에 낳게 하시면서 나를 길러주시고, 애이 교제하며 사랑해 주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셨으며, 봉이 승지하고 효이 양지하나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이 육지, 애이 교제는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 놓은 과정을 말씀한 거고요. 봉이 승지하고 받들 봉자지요. 받들어서 이어 나가고, 즉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나가고, 효이 양지 하나니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효성을 다하면서 부모님들을 봉양하나니 시고로 교지이 의방하여 불라버 사하며,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말이죠. 시고로 이러므로 의방으로서, 즉 의로운 방향으로서, 의로운 방법으로서 가르쳐 주셔서 불라보사하며 사는 사악 사특할 사자죠. 나쁜 길로 들여 놓을 납,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 주셨으며 유성이간하여 이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소리로서 간하여.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잘못되는 길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막 아버지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소리로서 간하여서 불사득죄여 향당주려 하나니 향당주려라는 것은 동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동네 단위가 작은 동네에서 좀큰 동네, 더 나아가서는 그군 단위, 더 나아가서 시 단위, 도 단위, 이런 것이 이제 향당 주려죠. 그 향당 주려에 죄를 얻게 하지 않게 하나니. 즉,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겠지요? 구혹, 부의, 불자, 기부하며, 진실로 혹, 부모로서 그 자식을 자식답게 하지 않으며, 즉,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의, 풀부, 기부하면,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부자와 앞에 있는 자자는 동사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기, 하이, 이버, 세홀이요. 그렇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세상에 설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세상에 나서서 사람이라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수연이나 그러나 천하의 무불시저 부무라 부수불자나 자불가이 불유니 그러나 세상에 무불시저 부무라 시자는 오를 시자입니다. 옳지 못한 부모가 없는지라 세상에는 부모는 다 옳다 말이죠. 자식이 볼때좀 부모님 하시는 게 못마땅할 수 있어도 부모님은 하시는 일은 옳다 말이죠. 그러니 부수불자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주지 않으나 자불가의 불효니 자식이 불효로서 할 수는 없을지니.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 대할 때는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 효성을 안할 수가 없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 그 극단적인 예에서 이 효성 소리를 천하에 효를 심어준 대표적인 예를 순임금을 들고 있습니다. 석자에 대순이 부완 모은하여 상욕 살순이연을 옛날에 속자 때 자자는 시간을 나타낼 때 붙이는 말입니다. 옛적에 대순이 그냥 순임금인데 큰 대자를 썼어요. 이건 존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나 크신 위대하신 순임금께서 그런 말이죠. 부완 모은하야 아버지는 완자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말이죠. 어리석으면서 고집이 셌고 모은 어머니도 또한 무식하면서도 또 답답했어요. 그래서 상욕살순이어는 항상 순임금을 순을 죽이고자 했어요. 했거늘 순이 극해 이효하사 순임금이 능희극자입니다. 능희해 이효 효로서 두 분들을 이렇게 감화시킨다는 뜻이죠. 감화시켜서 증증해하여 이게 찔증자 그런데요. 증증해라는 것은 부모님들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그분들을 감화시켜서 불격간하시니 간악한 이 간자는 간사할 간자인데 격자는 이를 격자고요. 간사한 지경 즉 간악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면 나쁜 짓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겠지요. 그런 경지에까지는 가게 하지 않으셨으니 효자 지도 어사 지혜로다. 효를 하는 자식의 도가 여기에서 지극하다고 할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근데 부모가 진짜 그럴 때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부모가 죽인 데서 자기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손가락질 당하겠지요. 부모가 욕먹는 짓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 그것이 효라고 할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공자왈 오형지속이 삼천이로되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오형지속 다섯 가지 형벌의 무리들 중에 다섯 가지 형벌들 중에 즉 오형지속이 다섯 가지 큰 조목의 형벌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세부 조항이 삼천 가지가 되지만 이 죄에 막대어 불효라 하시니라. 여기 막대자가 있죠. 막대는 그거보다 더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효보다 더큰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느니라.